오늘도 진짜 와 고생했다. 아, 진짜. 예, 아식스 많이 했고, 그때 그 사상 공단 유명했었죠. 이름 자, 여기 올라오셨네. 아, 걷고 그냥 걷고 가시는구나. 그러면 따라올 걸 그랬나 보네. 아, 이제 이 장소입니다. 여기서 분신한 그 자리인구나. 오빨년 친구랑 친구 같은 나이, 같은 나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대표님 사진 한번 보고 보세요.
사진 찍을 10분. 어. 사진 빨리 찍으셔야 되는데. 사진 주세요. 하나. 예. 네. 제가 바람 소리가 나서 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입니다. 오늘 5월 2일 세계 노동절 13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영원한 노동자 전태희 열사의 거리를 쫓고 기념관을 지냈다가 오늘 전태희 열사께서 분신을 했던 그 평화시장 현장 상당히 와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대시의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주 8시간 노동을 지켜라고 했던 몸을 불교했던 그 지금 공식적인 결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노동현실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조례 방식으로 근무를 함으로써 일반 임원인들이
먼거리 있는 회사까지 출퇴근한 러시아고 지옥철에 시달리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통신이 발전할 때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에 코로나가 되자마자 가장 선도적으로 순환형 재택 문제를 제가 시행했습니다. 제 국회의원 비서실도 그렇습니다. 제가 본다는 실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업무에 침묵한 공무원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사위 출근이 되셨는데 국회의원을 시작해서 국민기관 똑같이 주의를 지키는 기능을 뺍니다. 이런 일은 전혀 불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 크게 한번 외쳤습니다. 제가 뭐, 늘 그렇죠. 네, 바람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들어가서, 아, 좋네요. 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일정 마무리 하고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꼴방 유튜브 할 거예요.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좀 채팅 좀 해주시고 소통하면서 그 정답은 안 나오겠지만 지금 취하고 있는 민주당에 고쳐야 될 부분 같이 소통하면서 좀 얘기 좀 하면서 그런 방송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어찌됐든 끝까지 시청해 주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고, 계속적으로 아마, 바람 많이 부네. 계속적으로 현장을 따라 붙으면서 아마 제가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